언덕인가? 서쪽을 좀 더, 지금 여기 130 있고, 여기에 중전연대 있거든요. 네. 서쪽을 좀 더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서. 서쪽 먼저 뚫쳐. 네. 제가 확인만 하고 갈게요. 네. 기습적으로 점령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어이구. 자, 1390 IS-3. 그쪽에 구축이랑 자주포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네. 나이샷. 1390 미아. 어이씨, 이거. 어? 여기 있다. 나무 쓰러졌어요. 1390. 호바님, 저기 자주포 철회 좀 가능하시죠? 예, 철회 좀 부탁드려요. 아니다. 이건 마저 처리하고 중앙으로 같이 합류를 하겠습니다. 여기. 어, 130 왔네요. 어, 내려갔다. 아, 달렸구나 아까. 킹타. 여기서 저희가 2대1로 시간만 걸어도 위쪽에서 2대1 상황이 나오겠네요. 네, 뭐 거기 체력 되시면 들어가서 미셔도 되고요. 어, 가셨네 절로. 예, 버티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구축님이 자리를 이쪽으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들이대셔도 될 것 같아요. 체력도 많으시니까. 시간은 우리 편. 강제 스파. 오케이. 일단 제가 장전이 빠르니까. 젠부샷스? 그래? 알았어. 아, 나 낑김. 안 움직여. 망했어요. 아우, 이 탱크가 왜 이렇게 느려. 됐다. 야, 때리지마. 호관님이 아, 저격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백. 언덕을 언덕에 탄 많이 날라오네요. 안티노라님. 세 발 빠졌어요. 아, 세 발이요? 네. 그럼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이겠네요. 호관님 가시죠. 뭐라? 되게 아파. 나이샷. 떼떼레떼떼떼레레레. 홍홍홍홍. 수리비 아까워. 죽기 싫어. 꽥. 아, 이거 젠부샷 하고 싶긴 한데. 각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다이브 안 되겠는데. 어머나.
마무리하세요. 못 올라가요 이제. 네, 마무리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되게 이 판은 진지하게 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게 다들 진지하게 했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딱 브리핑만 하고. 크크.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슬롯이 닫혀있죠? 지금 이제 팀전투 검색하시면 방이 안 뜰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열렸을 때 새로 고침 같은 거 하시면은 이제 불타는 지중해로 방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닫혔을 때는 방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열렸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열렸다.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솔로 연다고 합니다. 8티어, 8티어, 6티어, 6티어. 탱크 빠르게 고르시면 맞춰서 갈게요. 지금 채팅창에 어떤 탱크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뭐 아주 몇 개 탱크 제외하고는 그렇게 특별히 나쁜 전차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재밌는 탱크를 찾으시면 그게 좋은 탱크가 아닐까 싶네요. 이 맵 파괴 일상공이 없는 거 빼고는 저쪽 조합이 저희보다 좋네요. 아무리 봐도 시가지 먹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한번 고민이군. 뭐 수비적으로? 7대7 같은 분위기? 오케이. 일단 앞으로 정찰을 좀 해야겠네. 제가 어제만 봤을 때도 처음에는 약간 조합이라기보다는 본인분들이 타고 싶은 탱크를 타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이나 어제 후반부 같은 경우에 계속 보면 팀 전투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조합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저분들도 팀 전투를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하시면서 많이 알아가시고 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조금 배워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요. 나이숏. 이런 7대7에서 IS3가 저 맵 중앙으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기 호숫가 중앙길로 별로 안 좋습니다. 단적으로 그냥 너무한 짓이다. 네, 저 크다 보니까 언패물이 3에 비해서 너무 작죠. 그리고 위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짧아서 저기 들어오게 되면은 시야 좋은 전차들한테 괴롭힘 당할 가능성이 워낙 커서 뭐 잘하시면 뭐 나쁘진 않는데 동등한 실력이면 보통 나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회는 시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보전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IS3의 시야 작은 거는 좀 와닿기는 하겠네요, 크게. 별로 안 닿는 게 뭐 보통... 물론 팀이 다 시야를 밝혀주기는 하겠지만 아니 맞죠? 보통 IS3를 쓰는 맵은 보통 클로즈 맵이라 시야가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 애초에 안 나온다는 거네요. 저렇게 혼자 막 시야 없는데 들이대고 하는 행동이. 그렇죠. 아우 씨. 보통 미리 이제 IS3가 가는 위치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놓는 편이기 때문에 저렇게 시야가 많이 필요한 곳에 IS를 보내진 않고요. 근데 이번에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했던 나투스 빈체라 같은 경우에는 뭐 힘멜이나 엔스크 같은 헤비맵에서 3를 사용하면서도 그 광학장치를, 그러니까 옵틱을 달아요. IS3에도. 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시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죠, 그게. 아싸! 팔티어 잡음. 형, 빼! 아이스3와 아이스3. 오예. 내 위치를 모를 것이오! 난 스팟이 안 돼있지. 튀어. 오, 근데 티어 차이를 극복했네요, 이번 판은. IS3가 중앙으로 간 게 병력 손실에 큰 거를 끼쳤을까요? 예, 아무래도 조금 있을 거예요. 조금이나마. 아싸. 나도 칭찬해줘. 나도 잘 쏘. 칭찬해줘. 칭찬해줘요, 나도. 부잉, 부잉. 엎드려. 잘 받았다. 헤헤. 아싸. 아, 엉덩이가 뜨거워. 와우. 와, 17만원. 여러분들 보이세요? 팀전 타면 이렇게 돈 많이 벌어요. 대박. 는 이벤트. 임무 완료 보상이세요? 아이씨, 좋다 말했잖아,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운영자님. 방 조금, 한 5초, 아니다, 5초 정도만 더 오래 열어달래요. 방이 안 보이시.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 말했어요. 방이 안 보이신단 분이 많아가지고 방송 시간이 한 딜레이가 한 3, 4초 되니까 방송 보고 하신 분들이 좀 손해를 보니까 뭐 한 5초 정도 늘리달라고 했어요. 아, 아. 여기서 네, 잘 들립니다.